그러면은 그 이제 NFT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일단 NFT가 사실 뭐 대체 불가능 토큰? 예, 이래가지고 염포제물 이제 토큰. 예, 뭐 그림, 뭐 영화, 뭐 이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진짜가 어떤 건지 가려주는 뭐 그렇게만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저도 비트코인 코딩이나 컴퓨터 공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코딩을 보고 알고리즘을 보고 뭐 계산하는 어떤 그런 저것도 있거든요. 함수 시함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를 봐서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지만 NFT는 그게 너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간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오답도 엄청 나게 많은 진범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기준 없이 딱 하나 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만 하면은 이게 진범인지 아닌지 원품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인터넷에서 떠도는 상품들의 제품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디지털로 도장 등기를 찍어주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했던 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계약을 같이 저 이더리움의 이더에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게 자본주의에 엄청나게 미치는 영향이죠. 저는 꿈꾸는 자본가님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남들이 먹는 거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그쵸. 남들이 안 먹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돈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차별화거든요. 저는 삐에드 부류, 삐에르 부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가 진짜 자본주의의 버거예요. 넓은 남과 다른 차별화. 그러니까 나만의 희소성이 그러니까 원칙인데 저는 희소성을 보여줘야 될수 있는 거라면 즉 공급을 제가 비트코인이 가장 그 유력한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을 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2,100만 개가 좀 제가 알기로 한 200만 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요. 채굴이 채굴량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2024년, 2030년이면 고갈된다고 들었는데 결국 공급이 제한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잠재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잠재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공급이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공급이 지고 있는데 결국 공급의 그쵸? 고삐를 지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NFT는 더 하잖아요. 딱 하나만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단이다. 특히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나 고마운 수단이고, 그리고 미술 소장품이라든지 미술 경매 회사라든지 딜러들까지도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예술계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냥 두팔 벌고 나서서 만세 불렀던 것이 NFT의 등장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 영상에 이제 NFT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찍는 신진상의 뭐 신진상은 아직도 뭐 제가 뭐 사실 재책을 냈다고 재책을 NFT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사라질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나갔던 물론 제가 두 번째지만 만약 성장일기에 내가 프로그램에 나가서 첫 번째 나갔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원본이 있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고 인터넷을 다운받아 가지고 또 유튜브 다운받아서 돌린 사람들은 다 복사본이잖아요. 그쵸, 그쵸. 원본이 있어서 그 원본을 누군가 내가 만약 BTS 같은 그쵸 엄청난 아미가 생겨서 진짜 원본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원본을 돈을 얼마를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본을 도대체 누가 구매하냐고. 유일하게 한 거는 그쵸 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원본에다가 저 디지털 도장을 찍어서 그쵸 이것이 즉 NFT를 만드는 첫째 1호라는 증명을 해주는 그래야지 이에 원본이라는 인증을 받아야지 할 거잖아요. 예,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일종의 뭐 세상에서는 사본과 원본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이제 NFT가 더 활성화되고 NFT가 딱 찍히면은 이제 사본에는 이제 NFT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사용자 효용적인 측면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즐기는 차원에서는 그 음악을 들을 때 뭐 BTS가 뭐 하는 음악을 CD로 듣든 뭐 다 똑같잖아요. 인터넷에서 듣든 똑같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만약 그 음악을 소유할 수, 음악의 소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만약 한다면 정말 NFT로 발행받아서 정말 원본이고 소유, 그저 최초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 책에서 이제 NFT가 미술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술과 NFT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예술 중에서 소장품이라는 게 있고, 그 소장품이 돌고 돌면서 팔려서 그저 계속 비싼 가격이 올라가서 미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호 같은 사람은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딱 평생 한 편밖에 못 팔았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그 좀 불행한 사람이 없지만 구호의 그림은 뭐 몇천억 원에 팔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사람의 인지도와 그 나중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한, 즉 만들 때 한정돼야 되는 얘기예요. BTS처럼 몇백만 장을 찍어낼 수는 없었고 옛날에 뭐 비틀즈의 음악처럼 몇억 장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고 딱 한 장의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작고한 사람이면 더 이상 그 그림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되면서 소장 가치를 갖출 수 있는 뭐 그렇죠. 예술목은 유일하게 사실 미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술을 위해 NFT가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미술이 잘 돼야 NFT가 전반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미술로 고가품들로 다 NFT 판매가 됐던 거는 다 미술품이잖아요. 현재까지 기록들은. 결국 저는 미술이 결국 NFT를 위해서 탄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술 중에서 많은 미술이 지금 이제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지금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그쵸. 쉽게 말하면 원안이나 아이디어나 네. 어떤 이런 것들은 그쵸? 작가가 제공하고 작업은 AI가 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는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정말 그쵸? 누군가가 NFT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복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술계의 발전과 미술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NFT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아직 NFT가 이제 보급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뭐 뒤에 뭐 그 화가의 사인이 있냐 없냐 그치, 예.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위조 가능하고 예, 그 위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가장 그래서 정확한 거는 네. 그 탄소 연 그 연대기 그거 그쵸 감 뭐 그쵸 예 네 그 그걸 통해 가지고 그쵸 연대를 확인하는 이 당시 네. 이게 1885년 되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거냐 그 방법이 네. 있는데 그건 너무 네. 복잡하고 또 오류율도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NFT는 가장 확실한 해결 수단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런 거 NFT가 이제 딱 찍히면은 이제 뭐 설명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바로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딱 나오는 거니까. 예. 근데 이 미술품이라는 게 이게 참 요즘 미술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작가가 네.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만간 그렇죠? 예, 이런 말 하면 작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화가들은 후기 말년기 작품들이 굉장히 작품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 작품들이랑 그리고 네. 저는 렘브란트든 루벤스 이 그림이 너무 비싸졌지만 레오나 다빈치까지 네. 그런 작품들도 워낙 비싸졌지만 네. 너무 비싸졌지만 저는 그 말고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미술은 이제 마르셀 디상이나 그리고 앤디 어울이나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나 네.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네. 쉽게 말하면 시대의 변화와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흐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폴드 그런 흐름을 만드는 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현대미술 책을 읽어보시면서 네. 현대미술의 흐름이 이렇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에는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경매사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아트 딜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네, 책에서 네. 제가 썼지만 10억 달러를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큰 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월간 미술 잡지 같은 것들 하나 구조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NFT로 돈을 벌려면 이제 두 가지 심미안이랑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통찰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NFT의 강자 최대 강자는 미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심미안이란 건 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거 같고. 아니 전 아름다움의 기준은 항상 변하니까 네, 현대적으로 네, 봐야 된다. 네, 그럼 이제 통찰력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 미래인데요. 네. 예, 결국 미래를 보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결국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앤디 아울이 18세기에 태어났으면 앤디 아울이로 평가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인가요? 그 상어, 죽은 상어 전시한 사람도 네. 만약에 19세기 초반에 태어났으면 절대 유명하지 않대. 시대를 읽을수록 앞서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인문학적 통찰이나 사고력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미래에 네.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컬렉터의 관점에서 미술품 보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건가요? 이게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주식도 그렇죠. 예, 내가 좋아하는 주식 사지 말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 네. 결국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네. 주식은 미인대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미술도 결국엔 컬렉터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컬렉터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제 미술 NFT 공부하실 때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술이 조만간 NFT나 디지털로 올라오게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의 일부들 예전에 이제 클림트 그림을 가지고 키스를 가지고 키스의 그림을 만 분의 일로 쪼개서 만 분의 일로 100만 아, 그쵸, 나눠가지고 NFT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원본을 훼손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조만간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원본을 훼손하고 디지털만 남겨놓는 세상이 올 거예요. 네네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그쵸 컬렉터의 마음인 거죠. 예. 컬렉터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뭐 천억짜리 원본을 갖고 있는데 NFT로 내가
3천억을 받을 수 있다면 NFT만 남겨서 천억짜리를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불태는 버니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결국 뭐냐면 어떤 작품을 지금 컬렉터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컬렉터들 사이에는 또 우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교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어떻게 보면 미술품에도 분명 교환 가치가 있는 건데 사용 가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환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세계적인 컬렉터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컬렉터들이 유명한 BTS, RM도 있고 네.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강사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왜 한국의 현대미술, 한국의 현대미술은 왜냐면 한국은 사실 음악은 대중음악은 거의 세계 최강이고 영화 드라마도 거의 세계 최강인데 네. 아직 한국 현대미술이나 미술은 아직 세계적으로는 아직 낮거든요 평가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투자해서 한국의 국력이 올라갈 때 생각해서 거기다가 뒤에 RM도 있고 뭐 현우진도 있고 현우진 강사는 좀 RM만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받쳐주는 현대미술이 있으면 그냥 네.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그림을 봤으면요 그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리 가격을 올릴 거고 저는 이제 BTS의 RM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물론 그 사람이 그 뭐 책도 많이 읽고 작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대미술 보는 눈이 있어서 예. 그 분야에서 굉장히 컬렉터의 기질과 있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현대미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컬렉터가 어떤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으고 있는가 이걸 그쵸,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NFT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NFT의 네. 발전은 결국 이제 그 이제 디지털 아트가 네. 결국 이제 그 이제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넘겨오면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NFT 가진 건 희소성이 원칙과 그리고 NFT는 정말 확장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점인 이유는 바로 확장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NFT는 벌써 그림에서 시작해서 음악으로 확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확장이 네, 됐고 그쵸. 그다음에 뭐 스포츠 NFT NBA 롱샷으로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 컬렉터블로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굿즈 상품으로도 확장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번에 스타벅스에도 뭐 보니까 NFT를 만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확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는 여기서 뜰려는 상품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NFT는 좀 전 세계 모든 투자 상품이 다 위기인 것처럼 NFT는 거래가 절벽이 온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다시 NFT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요. 그렇죠? 희소성은 여전할 것이고 확장성이 있어서 다 갖다 확장이 될 거예요. 디지털로 모든 세상이 빨려들려 하면서 NFT는 더욱더 그렇죠? 예,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의 전망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분야가 나온다면은 그 분야 역시 그렇죠? 예, 거기서도 NFT가 또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갖다 붙일 수 있는 확장성의 여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NFT가 부동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NFT 부동산이 나오면은 그냥 NFT가 경매사에서 그렇죠? NFT는 즉 소유권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입찰 방식으로 집의 소유권을 사면은 중개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NFT로 미러라는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글을 그렇죠? 예, 출간을 해서 쉽게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리고 소수만의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세상도 오는데 그렇게 지금은 지금 문화예술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같은 그렇게 몇몇 게임같이 그런 데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FT가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고 넓은데 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걸 좀 네.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왜냐면요,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돈신궁예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네. 유튜브에 돈신궁예의 NFT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네. 예. 홍대 미대 나오시고 이분이 네.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전문이시더라고요. NFT를 정말 잘하시고 그 NFT로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NFT 작품을 판매를 해서 보니까 그 사간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부인이었던 자니딥의 부인이었던 여자 있잖아요. 예, 그 여자 가수였던 예, 그 여자의 오빠가 사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 저 있으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네. 분인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예요. 예, 비트코인은 진짜 편합니다. 알을 게 별거 그냥 쉽게 말하면 차트만 볼 줄 알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아요. 너무 확장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예. 금방 변하고요. 예, 이런 것들은, 그쵸? 예, 정말, 저도 책을 썼지만, 책에 썼던 게 벌써 구문이 되고, 예, 지금 나와요. 지금 하는 얘기는 연말쯤 되면 구문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예, 그게 또 한 가지 단점이고, 세 번째가 홍보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게 진짜,
모든 것이 홍보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네. 유튜브처럼 제 유튜브를 제가 해봤지만 정말 사람들 모으는 게 구독자 한 명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정말 힘든 게 홍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거는 그렇죠.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거죠. 이게 발명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큰 전기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아시겠지만 비플의 그림이 그 800억 원에 팔렸는데 우리 지금 한 사람은 이제 지금은 1900억이 되겠죠. 근데 그걸 사간 사람은 NFT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NFT 가격을 띄워가지고 네네네. 호가를 띄워놓고는 일종의 자전거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 팔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 팔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전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큰 수밖에 없고요. 이더리움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 그쵸? 가격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더 쉽게 말하면 이게 민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요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또 변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스팸 계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의 문제는 그게 앞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사례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네. 보면 이제 소유권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그림 NFT를 소유한다고 해서 근데 그걸 소유하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임대 수익도 있고 시세 차익의 그렇죠. 수익도 있잖아요. 네. 임대 수익도 당연히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죠. 근데 네. 쉽게 말하면 지금 NFT는 임대 수익을 못 얻고 나중에 판매하는 시세 차익만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얻는다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갑 해킹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여러 번의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유실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지금 비트코인 중에서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정도가 유실된지 아세요? 이제 유실은 갑자기 네, 잠기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책에서 읽은 거 한 300만 개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네. 15% 정도? 네, 15% 정도가 유실된 거니까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나 세금 정책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8천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2,000명대 중반도 안 되는 가격에 즉 3분의 1 토막 났는데 이제 4분의 1 토막 되고 난 순간 아마 진짜 그런 심정이실 텐데 그러니까 모든 투자 수단은요 비쌀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제하게 저는 어린 버핏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싸게 사야 합니다. 기다리셨다 싸게.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지금까지 모든 그 제가 이제 어떤 TV,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지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금 사시면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믿질 않아요. 주식은 그렇게 주장처럼 이렇게 오르려고 오르기만 했던 적이 없어요. 그쵸.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지. 즉 뭐냐면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막차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시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보면 NFT는 작년에 샀으면 위험했겠죠. 작년에 굉장히 비쌌으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싸거든요. 올해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NFT든 메타버스든 새로운 어떤 그런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갖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NFT 할 때 이렇게 미술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음악계에도 이 NFT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NFT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가요? 음악계는요. 저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이라는 음악을 예술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요. 베토벤이 위대하고 모차르트가 위대한 거는요. 베토벤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애들도 다 알 정도로 너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이 처음에 낯설게 느껴지는 건 아프리카 민속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즉 이거 음악은요. 네. 많은 사람이 듣고 즐길수록 그리고 음악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 뭐 음표를 뭐 수집할 겁니까? 뭐 네. 그 음파를 전파를 수집할 겁니까? 불가능해요. 네. 음악은 어디다 놓고 보장해 놓고 이거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희소성이 작용되지 않는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대신 그렇죠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앨범 판매나 CD 판매로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술품과는 다른 경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다음 이제 질문에 제가 준비했던 블로런 아티스트가 만든 방법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굿즈와 연결을 해서 컬렉터블 시장으로 저는 BTS 같은 경우에 저는 하이브의 저 BTS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이브의 BTS는 특별한 우리나라의 어떤 저거잖아요. 그렇죠? 빌보드 차트 1위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그리고 저는
BTS의 ARMY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응징력이 강하고 애정이 많은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10대, 20대가 많지만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이제 여전히 BTS 사랑할 그쵸. 겁니다. 그럼 그쵸. BTS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앨범들이 과연 자기에게 그쵸? 자기와 다른 뭔가를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아우라를 많이 줄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BTS도 NFT 상품이 지금은 BTS가 뭐 해산이다 아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네네.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음악과 연관된 그쵸? 아, 소위 말하면 NFT 상품이 됐을 때 나만의 뭐가 그쵸?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런 걸 사서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아르미가 있고 하루아침에 BTS 팬들은 사라질 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요. BTS는 영원한 BTS예요. 여성 남성들은 미안하지만 블랙핑크를 좋아하다가도 젊고 더 예쁜 나오는 싹 바뀐데 이건 성차별적 발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여학생들은 그렇죠. 네. 지금 저도 놀랐는데요. 네. BTS 다음으로 가장 미국에서 그렇죠 인기 있고 이제 저 라이브 수입이 많은 게 롤링스톤즈라고 해요. 롤링스톤 65년에 만들어졌던 네. 그룹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때 들었던 음악을 지금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여튼 남녀 차이가 좀 그냥 여성과 남성이 음악을 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NFT는 단점도 있지만 그쵸? 그 아티스트의 팬덤을 이용한 그쵸? 컬렉터블이나 굿즈라는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 근데 아직 그걸 아이디어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악이라는 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돈을 버니까 이제 NFT를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죠. 블로어 같은 아티스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NFT 아티스트는 블로어가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올 텐데 네. 여러분 블로어 음악을 제가 NFT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봤지 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네. 없어요. 그런 가수는 진짜 듣보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수는요 쉽게 말하면 35명을 모아가지고 크라우드펀딩에서 NFT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네. 딱 35장짜리 앨범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BTS는 35장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NFT 음악이란 것 그리고 NFT 보면 가짜 음악계 이제 세션에 요즘에 다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기타면 기타, 그쵸. 기타도 그쵸? 뭐 리듬 기타 아니면 리드 기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그쵸? 소위 말하면 떼내서 그것만 NFT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분화된 기능을 통해서 NFT를 그쵸 발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음악의 본질은 아닌 거죠. BTS하고 많이 듣는 건 BTS의 버더나 다이너마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 부르기 때문에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술과 음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NFT 하시는 분들은 음악 NFT에도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직은 음악 NFT가 뭐 그 미술 NFT처럼 아직 뭐 이렇게 거래되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즉 크라우드 펀딩에서 NFT로 음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그게 유통 시장에서 그게 어떻게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NFT가 미술과 달리 음악은 걸음마 단계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는 게 맞죠.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음악 자체보다는 굿즈나 이런 쪽으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거죠? 어떤 기술이 나온다면요. 네네. 저도 그런 기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비틀즈 노래 중에 PS I Love 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PS가 약자지 않습니까? 그건 출신이야 이긴 하지만 PS 대신에 내가 저희 딸 이름이 유정인데 네. YJ I Love 이라든지 네. 뭐 자신의 딸 이름이 또 예림이면 네. 예림 YJ I Love 이처럼 요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가수가 나에게 그런 음반을 NFT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NFT를 발행할 때 NFT의 발행량도 한 장이 아니라 100장, 1000장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예를 들어서 그 팔을 3만 원짜리 CD를 100만 원에 판다? 살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근데 그게 과연 큰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음악이 미술만큼 NFT가 활성화될지는 저는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에 뭐 제이 얘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제이 얘기 대신에 K 얘기 뭐 그런 걸 그렇죠. 다시 또 NFT, 예, NFT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일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화계 쪽은 어떤가요? NFT에 대해서. 예, 영화는 제가 이제 저가 무지 좋아하고 네, 네,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넷플릭스의 작품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영화는 제가 이제 딱 알아요. 영화도 음악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화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는요. 지금 영화는 많은 사람이 본 영화를 보시는 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넷플릭스의 추천도 모든 사람들이 평점이 낮은데 한두 명이 아주 극찰하는 이런 영화들은 결코 좋은 영화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영화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화는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평론을 잘한다고 해도 그분의 평론이랑 또 그분이 내가 실제로 보는 영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좋게 재밌게 본 영화들 평점 높은 영화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쵸. 즉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좋은 영화예요. 그러면 NFT 만들기가 쉽진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NFT는 그리고 NFT 하면 이제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한테인데 네,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제 펄프 픽션을 만들어서 펄프 픽션을 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디렉터스 미삭제부를 갖다 NFT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미 근데 예전에 DVD 부록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유필로 썼던 원고라든지 시나리오 그를 그, 예, 미술은 컨티뉴얼 때 쫙 그림이 그리잖아요. 그 그림 장면, 연기 장면을 그래서 그거를 빨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폭발적인 건 결국 컬렉터블 시장에서 결국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뿐이잖아요. 진정한 NFT가 가능할까?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여기서 넷플릭스 좋아하세요? 가끔 봅니다. 가끔 보세요. 예.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바쁠 때도 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 보고요. 진짜요? 예, 시간이 날 때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는데 진짜 넷플릭스는 볼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블랙미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미러를 거의 모든 편을 다 리뷰를 다 해놔서 저 아마 브런치의 독자분들이 그걸 읽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블랙미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블랙미러 중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시리즈가 아닌 블랙미러를 이제 외전으로 나온 게 밴더스네치라는 작품이잖아요. 밴더스네치는 뭐냐면은 80년대 초반에 밴더스네치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각각의 장면에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감독이 아닌 즉 관객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주인공이 톰 스트레이스라는 80년대 음악을 들을지 아니면 카자구구의 음악을 들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꿔져요. 그래서 그 영화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나만의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영화는 현실적으로 그게 극장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극장이 아닌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라고 해서 무식 좀 이렇게 비판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박찬욱 감독이잖아요. 박찬욱은 네. 넷플릭스 안주입니다. 박찬욱은 극장에서 보는 것만이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극장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동일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요. 그거는 집회예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저 박찬욱의 신규 교도들이 모여서 박찬욱이 어린 작품이 만든 작품이 저는 박찬욱 감독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네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네네. 박찬욱 어린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숭배하는 컬트적인 행사예요. 영화관에서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텔레비전으로 넷플릭스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쵸. 어떤 건 1분만 보다가 끌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그건 내 마음이에요. 주도권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넷플릭스는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밴더스네치를 위해서 본 사람마다 다 다른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을 밴더스네치 같은 영화들을 왜 넷플릭스는 시험대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런 영화들만 조금 약간 비싸게 지금 넷플릭스는 워낙 싸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더 11월 달에 더 싸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광고가 나온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어떤 고급의 고급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나는 보고 나니까 내가 한편의 영화감독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감독이 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세뇌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시나리오 있죠. 모든 대로 순서대로 편집 다 해놨죠. 네. 감독의 의대로 그대로 그저 따라오라는 건데 그쵸. 이건 네가 감독을 돼가지고 만들어보라는 거나 가짜였으니까 그런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NFT가 되려면은요. 밴더스네치 같이 그런 어떤 그러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FT가 영화에 이제 코드가 박히면은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NFT는요 작년에 올 초에 네. 특송이라는 작품이 네. 그쵸 NFT가 됐는데 NFT를 영화로 만든 게 아니라 NFT 작품 속에 나오는 자동차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그려가지고 판 거예요. 아~ 1초 만에 팔린 거니까 즉 그것도 일종의 굿즈 상품이에요. 영화라는 NFT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재 쿠엔틴 타란티노가 만든 것도 영화랑 관련된 게 영화가 파는 게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굿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굿즈 영화는 그렇죠. 밴더스네치 같은 영화가 이제 시험적으로 처음 나왔는데 네네네. 그런 걸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프로 TV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책에서 이제 사람은 자기가 버는 돈만큼 세상을 본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일종의 제 패러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홍전 선생님이 쓰셨던 그 네네. 문화재 그렇지 아는 만큼 보인다를 패러디한 거예요. 제가 네네. 이제 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제 부자라는 직업이 사실 제일 부럽죠. 여러분들, 사실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쵸. 중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 난 돈이 싫어. 난 돈 벌기 싫어. 그쵸. 히말라야 성자들이나 있을까. 적어도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부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인데 부자의 생활이랑 부자의 패턴이나 생각법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받은 작품이 바로 이제 마진콜이라는 선물 옵션 할 때 증거금 부족합니다. 추가로 납부하세요라는 게 마진콜이잖아요. 이 마진콜은 이런 제목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단면을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마진콜이란. 그래서 유명한 제레미 아이언스 그리고 이제 데미 무어, 예, 그다음에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 같은 명배우들이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요. 영화가 25만 달러짜리 인생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200만 불짜리 연봉으로 그쵸? 그 사람이 어떨까지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2천만 달러짜리 그리고 2억 달러짜리 인생은 그쵸? 무엇을까지 보는지를 다 설명해 보자. 돈이 우리가 오늘 제가 볼 때 돈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재벌이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예, 몸이 약하고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입니다. 건강하다고 다 돈을 벌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세, 97세 찰리 문거가 지금도 투자합니다. 92세 조지 소로스나 그치 워렌 버핏도 하루 6시간 정도 투자해요. 다 그게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돈은 바로 건강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푸틴의 권력도 시진핑의 권력도 다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다 모든 게 돈은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갖기까지 그 사람들이 보여주면 결국 그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돈은 미래에 뭐가 돈이 될지를 항상 늦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그쵸 물리시고 그저 상투 잡고 여러분 엉엉 우시는 거고요. 네. 항상 미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찰력을 키우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자들이 먼저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걸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그 워렌 버핏 이번 주식에 이번에 뭘 산다. 네네네. 그리고 레이달료가 뭘 산다. 캠피셔가 뭘 산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뭘 샀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네. 그쵸, 결국 부자들을 그쵸, 물론 한 발 늦게 들어가는 건 하지만 최대한 그 사람과 어떤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그러려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특히 저는 일론 머스크를 되게 뭐 좋아하면서 싫어하는데 네. 그 사람의 그 떠벌이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은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냥 쉽게 말로 허풍쟁이 밖에 안 됐죠. 근데 그쵸. 지금 그 사람 말이 실현됐고 그 사람은 최고 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볼 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키워드로 보자면 하나는 그쵸? 우주고요. 우주는 너무 먼 얘기죠. 그쵸? 예. 그리고 하나는 그죠? 예. 바로 목숨,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생명 벤처 기업이나 저기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 쪽이랑 해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그리고 질병 치료라든지 이런데 그게 돈을 벌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요. 그게 당연히 돈 벌면요. 제가 딱 조사해 보니까 제 마틴 츠바이크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가 저도 믿기지 않지만 8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가 무슨 800억이나 할까? 근데 그것도 약간 몇십 년 전인데 네. 그 사람 인생을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냥 여자들이랑 막 그거 하면서 네. 그러더니 일찍 죽었어요. 78세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는 다 90 넘었어요. 100세도 허나하고요. 네. 건강은 진짜 그냥 돈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의 이 밑바탕에는요 그 사람이 칼 포퍼로부터 공부했던 유럽의 자유주의 철학들 있잖아요 이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야금야금 그쵸 예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 특징이 한 방에 몰빵하기 조지 소로스의 특징은요 손해 본 적도 많아요 그 대신 한 번 이익 보면 그쵸 완전히 뭐 하루에 뭐 10억 파운드씩도 벌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성공할 때 그 말하면 판돈을 크게 그렇죠? 그게 그런 스타일이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좀 타이점이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그래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 그런 통찰력들은 그렇죠? 그걸 책이든 영화든지 그렇죠? 부자들을 보면서 부자들을 욕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잘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왜 부자가 됐을지. 근데 사실 뭐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뭐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이나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네, 게임업체 그렇죠. 회장들은 다 네. 본인이 그쵸 똑똑해하고 판단을 잘해서 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 학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대학에서 필요한 거고.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되게 재밌게 본 게 게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미래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그 저는 영화도 엄청 좋아하는데 예.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네. 저 다 좋아하거든요. 미술도 좋아하고 이 모든 예술의 집대성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PS2 그리고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 그쵸, 예, 그 게임큐브까지 다 했었는데 네네. 게임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게임은 정말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황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 뉴스 보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미국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GTA 시리즈를 만든 미국의 최대 게임 회사인데 GTA가 이제 5까지는 제가 마쳤고 6가 내후년도에 나오는데 6가 해킹돼가지고 유출이 됐어요. 아, 네. 판들이 그쵸? 물론 거사에서 돌고 돌았겠지만 좀 기미 많이 빠지죠. 예, 이건 굉장히 테이크 투의 악재일 수 있었는데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 가치가 높아진 거죠.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화 개봉되는 거 못지않게 기다려지는 게 게임 개봉인데 게임이 영화가 아닌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아니라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요. 게임은 시간 투자에 압도적입니다. 어... 게임에 빠져보면 알겠지만 네, 게임은 그쵸. 투자하면서 그 투자한 시간이 다 돈이 돼요. 그렇죠? 네. 물론 플레이 투 원은 그걸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게임이지만 대부분 돈을 쓰죠. 그쵸, 게임에 그쵸. 가장 많은 돈을 써요. 또 한 가지 게임은요. 영화나 음악과 달리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플레이어를 이기고 싶고요. 그쵸. 그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쵸.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게임은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가장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그쵸? 미래의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영화관은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면 15,000원 보고 나서 팝콘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억 단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근데 지금은 게임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은 작년에 정말 위메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엔시소프트도 그저 하루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작년에 게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올해는 게임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반토막은 허다하고 4분의 1 수막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게임이 저는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에요. 한국 게임이 무리니지도 그렇고 다 옛날 게임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모호했고 늙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좀 혁신적인 게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들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이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걸 아는데 모바일 게임만큼은 한국이 여전히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네네. 보니까 이번 상반기에 카카오 게임스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그게 한국을 휩쓸이 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바일 게임도 한국이 일본한테 압도적인 일이라고 그렇죠? 선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게임은 좀 그러면 게이머들의 비판을 받아야 돼요. 게임들은 좋은 게임이 없다. 게이머들은 게임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게임은 그렇죠? 중독되면서 경쟁 의식을 불태우고서 그렇죠? 저는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입시 전문가이면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요. 머리를 돌리거든요. 회전하면서 결국 승부욕을 키우고 게임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면은 시간 해피용으로 쓰는 거지만 분명히 게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전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네. 워낙 대작들이 부재한 상황이고 외국 네. 게임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돌파하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게임인 펄오비스 있잖아요. 네. 네. 도깨비. 그걸 좀, 네, 도깨비를 좀 네. 기대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한번 뭐 게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게임 그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아직 비디오 게임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그때 비디오 게임 기자하고 할 때도 그때 기자할 때 뭐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을 좀 대작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는데 비디오 게임으로는 아직 없고요. 그렇죠? 예, 다 GTA라든지 미국의 일본 게임은 다 비디오 게임들이잖아요. 네네. PC 게임이랑 온라인 게임은 결국 리니지라든지 이런 대박 게임들이 있고 네네. 무엇보다도 넥슨 야기자기한 네. 게임들을 많이 만들죠. 모바일 게임은 컴투스라는 강자가 있고 네네. 하는데 제가 볼 때 모바일과 PC는 지금 현재 1위랑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요? 네, 그렇죠. 예, 2위 정도 하는 것 같고 2위랑 그렇죠. 네. 왜냐면 PC 게임은 확실히 미국이 더 강한 것 같고 비디오 게임은 아무래도 일본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아직 우리 솔직히 게이머들은 비디오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들은 아무래도 TV라는 큰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어를 해보는 게 그렇죠. 컨트롤을 하는 게 제일 큰 게임하는 매력이라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도깨비도
PS5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도깨비 나오면 PS5로 좀 즐기려고 해요. PC보다. 저는 이제 비디오 게임은 그 게임의 어떤 게임 매니아들은요. 주로 비디오 게임들을 정말 비디오 게임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디오 게이머는요. 유명한 이제 웹진에 있던 저를 만드신 분인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하루도 한 1분 1초도 컨트롤을 손에 안 들고 진짜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하고 한 손으로 사과를 먹고 한 손으로 화장실을 그 정도의 게임에 정말 그렇게 너도 못하실 것 같고요. 야, 그런 게이머들은 게임은 그런 게임 매니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게임은 아직 좀 더 좀 뭐랄까 너무 그 딴 생각하지 말고 게임 속에 게임 캐릭터들을 팔고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게임 자체를 그리고 원소스 멀티를 해주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그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게임업계들이 벤처 정신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움직이기에 너무 배부러진 거죠. 그렇죠. 예. 아직도 리니지 1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30년을 그쵸. 하니까. 그 이제 한국의 웹툰하고 일본의 만가를 이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좀 이제 비교해 주셨잖아요. 저희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분야라서 일단 웹툰하고 만가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단? 결국에 보면 똑같은 종이 만화 이렇게 만화로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웹툰은 기본적으로 만가에서 많은 소스나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만가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성인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를 좀 줄이고 미생이라든지 이런 좀 현실적인 이미지를 많이 구하죠. 현실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스크롤러로 위아래 내리는 것과 사물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것,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성은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사물을 볼 때 그냥 위아래로 보는 게 정상이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위부터 얼굴부터 보고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눈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아래부터 쭉 훑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시선 처리에서 자연스러움이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웹툰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종이책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웹툰을 보다가 종이책으로 못 넘어갈 거예요. 종이책보다는 웹툰을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10대 20대는 웹툰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전부 만화를 보고요. 그렇죠? 일부도 나이 든 사람들은 만화를 보겠죠. 근데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웹툰을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 싸움에서는 웹툰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웹툰은 이제 넷플릭스의 그 명작 뭐 스위트홈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론도 그렇고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웹툰이 또 환상적인 얘기들도 잘 만들어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환상 4차원 얘기냐, 죽음의 얘기나 이런 것들도 그쵸, 만들어내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수준도 높고 해서 저는 이제 가끔 고3들 중에 저 웹툰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 보면은 그 엄마들은 기절하려고 하죠. 웹툰 하면 뭐 먹고 사느냐 하는데 아니요. 어머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럼 오히려 말리시지 말고요. 차라리 공부를 못 한다면은 수학 문제 풀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쵸. 그냥 웹툰 학원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단순하게 뭐 가로로 보니 세로로 보니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본의 만가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렇죠. 세로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외부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일본이 지금 경쟁력을 전 세계에서 다 잃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일본은 이제 손정이라는 아주 일본이 인터넷이 미국을 꺾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찬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너무 전통에 치우친 거예요. 손정이도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분명히 도요타의 경쟁력은 세계 넘버원이죠. 내연차에서는 도요타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도요타를 이길 수가 없죠. 심지어 독일 기업들도. 근데 도요타는 결국 전기차에 결국에 막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변화에 늦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가도 일본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도장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으려고 그쵸 재택근무하려면 일단 회사 나가서 도장 찍는다. 그러니까 무슨 이 전통 때문에 이 옛날과 전통 때문에 쉽게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손정이가 1990년대 다스닥을 만들어서 일본의 벤처를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 손정이도 못하는 거예요. 손정이나 천재가 온다고 해도 일본의 그런 전통 산업의 전통에 대한 어떤 그 장인 정신, 일본은 결국 장인 정신 때문에 망하는 거죠 오히려 보면. 쉽게는 그렇게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웹툰처럼 유연하게 좀 빠르게 대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만간을 계속 이제
종이책으로 생산이 돼서 예. 계속 가로로 보는 형태 될 거고 예. 한국의 만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로로 계속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더 예. 자연스러운 그 시선 처리라든지 어쨌든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 예. 전 세계적인 독자들은 예. 그 세로 보기 훨씬 더 익숙해질 거고 그럴 거예요. 예. 그 보는 방식이 불편해서 점점 만간을 외면하게 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웹툰과 만간 중에서 누가 예. 읽을 거라고 보시죠? 저희 지금 현재는 물론 웹툰을 쓰는 작가들도 종이 왜냐하면 종이 만화와 그림 같은 인터넷 만화로 담아낼 수 있는 세계가 뭐 영화나 게임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차이는 별로 없는데 네. 좀 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와 또 그리고 일종의 코드 인터랙티브 뭐 또 상호성 네. 이런 건 확실히 종이 만화보다 출판 만화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이 웹툰이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웹툰의 경쟁자는 일본의 만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종이 만화가 웹툰의 경쟁자겠어요? 시간을 똑같이 투자한 넷플릭스가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보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네. 굉장한 경쟁자예요. 결국 왜냐면 시간 투자를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예. 시간 싸움인 거죠. 매체 싸움이 아니라 인터넷이랑 시간에서, 그쵸? 어떤 걸 보느냐. 뭐니 보느냐, 시선 싸움인데,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 웹툰 시장을 키워줬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론도 그렇고. 그쵸, 그쵸. 예. 스위트 홈도 그렇고. 네. 그쵸? 예. 그 다음에 연성호 감독의 조여 지옥도 웹툰 주신 네. 웹툰이었으니까. 네. 근데 언젠가는 넷플릭스가, 아, 이거, 너무 키워졌다가는 결국에 자기네들 시장 잠식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때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한 편에 완성된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네. 내가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면서 여백을 여백을 주면서 네. 보는 만가 웹툰을 선택하느냐. 결국 시간 높게 싸움에서 유튜브가 구글과 넷플릭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우리나라 웹툰도 커지면은 네. 넷플릭스와 충분한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 웹툰은 만화고 이제 넷플릭스 영상이잖아요. 좀 예. 지금 시장 봤을 때는. 예. 그 이 둘의 경쟁에서도 웹툰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영상은 진짜 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할 게 필요 없거든요. 영화 볼 때 뭔 준비를 합니까? 그냥 그치, 눈만 뜨면 되는데 네. 웹툰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긴 해요. 영상을 영화는 영화든 게임이든 시간 매체는 사실 네.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만화방에도 가고 하지만 시간 때릴 때 야,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하잖아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시간 2시간 3시간 딱 보는데 영화가 최고라는 거예요. 영화는 그래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알아서 시간 가니까요. 책이나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넷플릭스, 웹툰, 게임 다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겠지. 다 독자성의 영향을 갖고 경쟁을 하고 절대적인 강자가 저 시장 성장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저기 아마 이제 링크가 딸릴 것 같은데 네.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라는 채널인데 좀 늦게 시작한 채널이지만 저도 이제 워낙 제가 아직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여전히 미래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래를 볼 수 있지만 네. 유튜브는 가장 큰 약점이 책이거든요. 시스템이하게 내 지식을 늘려가지고 통찰력을 키워주는 데는 책이 아직 최고죠. 그래서 그쵸. 미래를 공부하기에는 책을 가장 좋은 수단들에서 미래를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네. 브런치도 저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일기님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네. 또 한 4, 5개월 시작을 시작했는데 네. 신진상의 브런치라고 치시면은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넷플릭스에 대해서 철학하기, 롤 철학하기 등은 다른 작품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와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왔는데 네. 제가 좀 하고 싶어진 게 있어졌어요. 왜냐면 네. 이제 20대, 30대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유명한 재테크의 고전들을 읽으면서 같이 읽기, 고전 읽기. 그리고 저 나름의 그래도 투자에 많은 고수들을 만나보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를 가르쳐주는 뭐 리딩방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배워가는, 그죠? 예. 어떤 토론학, 그죠? 그런 걸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혹은 줌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제 메일 주소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